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협상 좀 하지 왜 이렇게 협상을 못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트럼프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숨은 속내가 있기 때문인데 어떤 속내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과 무역법에 근거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래도 중국은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 또 시장 진입형 장벽을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차 무역 협상에서는 중국이 대미무역 흑자를 감축시키기 위한 쇼핑 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 제품들을 사들일 테니까 그러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겠지. 이제 좀 완화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일단락이 되는가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더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자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중국은 이 무역 분쟁을 계속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자신들의 카드를 제시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싸움을 이어가려고 하는 꼬투리 잡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여기에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숨은 속내가 있기 때문인데 먼저 비교적 잘 알려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속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인데요. 만약에 당장 중국이 미국이 만족스러워할 만한 그런 협상 카드를 내놓는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6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일찌감치 협상이 완료된다면 선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벤트 공백기가 발생이 됩니다. 선거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협상가적인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너무 일찍 협상이 완료가 된다면 그 사이 이벤트 공백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좀 지지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갖고 있는 속내는 무엇이냐? 중국이 갖고 있는 속내는 일대일로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대일로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주 원대한 꿈이죠.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64%인 44억 인구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계획하고 있는 가장 큰 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대일로죠. 그런데 이 일대일로 사업에 가장 큰 장벽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지 못한 국가죠. 일제 침략의 역사, 또 영토 분쟁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감이 서로 큰 국가 간에서 더한 것이 사실 이 일대일로가 관통되는 지역을 보면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동유럽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국가들은 일본이 이미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중국을 중심으로 일대일로를 건설함으로써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권이 형성된다는 게 사실 일본에게는 마땅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로 사업을 반기지 않았던 일본, 여기에서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고 있는 재팬 패싱과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이번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과 미국, 한국이 대부분 해결을 해왔죠. 결국 미국은 일본이라는 우방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도 요즘은 미국에 대해서 조금은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치고 들어갔는데 일본 챙기기에 나선 겁니다. 지난 5월에 리커창 총리는 아베 총리와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이뤘고요. 이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국제정세가 뭔가 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함께 가려고 한다. 일본과 중국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한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느냐. 만약 일본과 중국이 가까워지게 된다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일대일로는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시진핑의 숨은 속내. 당장 미국에게 줘야 하는 관세는 아깝다고 하더라도 일대일로를 통해서 44억 명의 경제권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허황된 상상이 아닌 게요. LG경제연구원에서도 시진핑은 트럼프 지지층이 환영할 만한 통상 측면의 경제적 실익, 관세겠죠. 이것을 안겨주고 시진핑은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내는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만약 이것이 맞다면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서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고요. 무역 분쟁을 통해서 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면 무역 분쟁은 결국을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We'll be right back.